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월 22일 주간 리셋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리셋 전까지 적용됩니다. 순서는 주간 리셋 퀘스트, 주간 현상금, 에버버스 품목 순으로 나열됩니다. 주간 리셋 퀘스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황혼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엑소더스의 추락, 사바툰의 노래, 무의 감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추락엔 충격 속도 참새, 사바툰의 노래엔 위무감 자동 소총, 무의 감시관에서는 감시관의 법률 핸드캐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황혼전 시련은 무기 거래상으로 조정 옵션으로는 불에 그슬린 지구, 용사 저지 불가, 용사 보호막, 기근, 용사 무리,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잔해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약군은 2호로 애셔미르와 놓으시면 됩니다. 주간 영웅 바라는 공허바라입니다. 모든 영웅 모드에 공허바라가 붙고 나머지 조정 옵션 2개는 1일 로테이션입니다. 물론 전시장 영웅과 같이 다른 바라가 붙는 것도 있습니다. 전시장 영웅의 조정 옵션은 전멸, 강철, 정전, 공허바라입니다. 보스로는 백스인 칼루스의 충신 하사피코입니다. 해식의 전설의 조정 옵션은 감정이입,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용사 저지불가, 용사 보호막, 니룰의 물시계, 전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스는 공허의 목소리 니룰이며 보스가 사용하는 공허 속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삭임 던전과 개시 시간 두 가지는 전기 바라입니다. 리바이어던의 순서는 유람지, 웅덩이, 건틀렛, 성배 순으로 챌린지는 건틀렛입니다. 행성 포식자와 별이탑 고급은 검투사, 그리고 무기의 다리는 물리는 산탄총, 에너지는 자동소총, 파워는 로켓 발사기입니다. 구원의 정원 챌린지는 10초 이내에 중계기의 티끌을 30개 모두 넣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0에서 100입니다. 확대 프로토콜의 보스는 솔의 굶주린 보크리투루이며 보스는 크게 특징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세 종의 모든 무기를 드랍합니다. 모두를 노리신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결단의 장소의 보스는 두 자루의 검과 여덟 자루의 검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장소 드랍 아이템으로는 정찰 소총, 보조 무기, 탄탄총, 저격총, 검이 있습니다. 악몽 사냥의 조정 옵션으로는 감성 과잉, 용사 저지 불가, 용사 보호막, 기근, 용사 무리,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그리고 악몽 사냥별 조정 옵션 한 개가 있습니다. 악몽 사냥의 종류로는 악몽 사냥 절망, 악몽 사냥 광기, 악몽 사냥 고뇌로, 절망은 꿈의 파멸 직업 전용 방어구, 광기는 사랑과 죽음 유탄 발사기, 고뇌는 꿈의 파멸 다리 방어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 현상금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팔라딘 경이 탑에 찾아왔습니다. 강철 깃발 현상금으로는 팀의 지원을 받아 상대를 처치해야 하는 무리의 맹약, 아군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동안 상대를 처치해야 하는 기동 전쟁, 강철 깃발을 완료해야 하는 승리의 깃발, 강철 깃발에서 상대를 처치해야 하는 괴멸이 있습니다. 후손의 레이드 현상금으로는 마지막 소원은 슈르치가 날리는 구체를 받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2페이지 챌린지 마녀 찾아내기, 과거의 고통은 전멸 타이머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현상 유지, 슬픔의 왕관은 축복을 2명 이하로 받아야 하는 1페이지 챌린지 제한된 축복입니다. 풍요의 시즌 주간 현상금으로는 경험치 획득이 필요한 금쪽 같은 경험, 선봉대 1일 현상금 완료가 필요한 용맹의 시험, 각종 무기로 근거리 처치를 해야 하는 죽음의 눈을 들여다보다, 전설 앵그램을 주워야 하는 물품 회수가 있습니다. 거미의 주간 지명수배 현상금은 그레이브 타이드 소환자로 타이탄에 살고 있습니다.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소환되는 오우고를 잡음으로써 해제가 가능합니다. 꿈의 도시로 날아갑시다. 이번 주는 최고 저주의 3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에는 암흑의 순호원이 있고 우물은 굴복자로 보스는 우물의 역병 이노미나입니다.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연결된 굴복자 구체를 파괴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주의 승천은 해안에 잊혀진 구역인 아펠리온의 무덤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왕 풀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쭉 들어가서 이곳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외곽 쪽에 있는 4개의 굴복자 구체를 부수면 왼쪽 아래에 기회가 왔습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며 중앙에 있는 모든 수정의 방어막이 벗겨집니다. 이 모든 수정을 파괴하면 승천이 클리어됩니다. 군체 기사가 계속 따라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서광이 시즌 실버 판매 품목들입니다. 실버로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가루 품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기의 냉기 안요. 속임수 상자 전송 효과. 대의 천사 참새. 딴짓 감정 표현. 창끝 참새. 토성의 보석 우주선. 주사위의 위험에 장착이 가능한 사기 주사위 무기 장식. 유독성 세트 직업 전용 방어구 장식. 각 직업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인트 14 고스트 투영. 회색 관목립 안료. 밀림 독사 안료. 파묻힌 보물 고스트 투영. 엑스 관문 등장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간 리셋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